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프로탁구 리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또 한 번 서브 득점. 네, 서브 득점 이후에도 몸이 따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몸이 살아있네요 지금. 예. 그리고 세 번째 득점도 가볍게 간 게 이 초반 세 포인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찬건의 반전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안재현 또 한 번 강하게 갑니다. 이것저것 승부해 보는 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찬건은 물러서면 안 돼요. 근데 이 장우진과의 맞대결 계속해서 프로리그에서 졌었는데 그쳤음. 그것도 정말 엄청난 랠리로 승리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해야 될 텐데 1대5에서 박찬건의 서브입니다. 서브 득점. 자, 박찬건도 하나. 보여기 박찬건 선수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네. 서브. 오, 안재현 이걸 컷 느낌이었는데. 자, 멋진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뭔가 몸이 오늘 굉장히 가볍구나 하는 뭔가 통통 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지금 완전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살짝 벗어납니다. 더 강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 선제를 맞받아 쳐봤습니다. 계속해서 주고 있거든요. 거의 같은 코스로 서비스를 놓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는데. 네. 근데 지금도 코스가 미를 많이 찾아야 됩니다. 안재현의 서브 패트에서 앞서 있습니다. 백핸드 나가고 말았던 안재현의 경기 전에 상당히 또 박찬건 선수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석점차. 아하, 서브를 받지 못합니다. 가더라도 강한 공격을 이제 당하는 박찬건 선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봉쇄하다 보니까 리시브 미스가 더 많이 나는 거죠. 야, 박찬건 깊숙이 할 것들을 착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네. 6대 9. 자, 이번엔 안재현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박찬건 공격. 네. 이 중요할 때는 어떤 작전을 쓸지 궁금합니다. 박찬건의 서브 안재현의 리시브 9대 9 동점. 자, 안재현 넘기고 있어요. 강하게 살았습니다. 더 신나게 때려봤습니다. 자, 안재현 계속 받고 있어요. 됐어요. 듀스가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키 가서 서비스를 놓는데. 네. 가지고 갑니다. 기세를 계속 이어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으로 가겠습니다. 박찬건 백핸드 탑스. 점수를 만들어주네요. 그렇습니다. 포핸드 돌아섰습니다만 네트만 붙었어요. 네, 첫 번째 게임 가지고 오면서 그 자신감은 안재현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한 포인트 추가 2대1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서브 득점. 약간의 그 어중간한 타이밍으로 지금 리시브 미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게임부터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엔 본인 힘 2대3. 서브 좋았어요. 그러나 안재현. 안재현 선수는 뭐 그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의 몸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정말 안재현이 예측을 했 벌려놓고 있습니다. 석점 차. 네. 백스핀으로 이제 상대를 한 거거든요. 네. 두 점 차예요. 푸시 공격 성공합니다. 박찬건 전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따라붙고 있거든요. 이번에도요 동점을 만드는 박 상황. 두 번째 게임 두 선수가 다시 격돌을 이어갑니다. 야, 이번엔 다들 컨트롤하는 게 바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재현이 다시 앞서갑니다. 박찬건의 공세. 승률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밀리고 있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또 좋지 않죠. 그렇죠. 자, 네. 박찬건 연속 놓치지 않을 거고 안재현 선수는 분명히 여기서 한 번에 승부를 더 걸 겁니다. 플릭. 박찬건 네트 걸립니다. 7대 7. 안재현입니다. 아, 안재현 서브 바로 반격을 당해버리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해보다가 리시브 미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빨라집니다. 그러나 걸리는 박찬건의 백인 것 같아요. 자, 안재현이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7대 9. 안재현 승부를 걸었습니다. 박찬건의 서브. 존재는
안전이 완전. 정말 내년 두나무 프로리그는 박창곤 선수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서로 선언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백핸드 탑은 그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과감하지 않으면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없어요. 자, 한 점 더 서비스 게임에서 좀 더 점수를 벌릴 수 있을지. 패스볼이에요. 또 갑니다. 줍니다. 자, 박창건 입장에서 위축되면 안 되죠. 2대1 앞서 있습니다. 또 한 번 랠리. 안재현이 가져갑니다. 2대2 동점. 박창건 또 한 번. 자, 안재현 3대2로 앞서 있는 세 번째 게임. 안에 티걸 리고 받는 박창건. 네. 네. 더군다나 이 엄청난 랠리 싸움에서 안재현이 지금 다 가져가잖아요. 맞습니다. 랠리가 되면 랠리는 많이 돼서 멋있는 포인트들은 나오지만 결국은 랠리. 나갔어요. 박창건 선수입니다. 네. 자, 길어지면 안지. 앞으로 계속 세 번째 게임은 이어칩니다. 긴 서브. 마탑 스핀 대결. 또 한 번 날려줘야 안지현이 좀 긴장을 할 텐데. 맞습니다. 네. 두 점 차가 다시 됐고요. 자, 안지현 이번엔 수를 띄워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늦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한 포인트 만회 합니다. 포인트는 따주면서 안재현과 두 점 차를 유지하는 상황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안재현이 먼저 득점. 홈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것을 안재현 선수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긴 서브. 이번엔 박창건 버팁니다. 그럼 뭐 10점 가기 때문에 박창건 여기서 모든 걸 쏟아야 됩니다. 야, 깊숙하게. 한 점 차에서 박창건의 서브 동점이 되느냐, 두 점 차가 다시 되느냐. 안재현 쉽네요. 반면 안재현 선수는 정말 노련하게 포인트를 하나 더 따냈습니다. 안재현의 강타 성공합니다. 자, 박창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 서브 두 개 매치 포인트에 몰려 있습니다만 서브를 가지고 있어요. 아, 걸립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